못해서 하기 싫어. 아유, 아이고. 네가 나만 닮았어도 운동 신경이 아주 좋았을 텐데 말이야. 그래요. 네 할애비가 운동 정말 잘했어. 숨쉬기 운동. 그거라도 한 인기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뭔 소리야, 앞서 지금. 개뿔 운동하는 운동 싸우지 말고. 그냥. 그럼 할아버지가 운동을 얼마나 잘했는지 얘기해 주면 되지. 아유, 궁금하냐? 알았어, 얘기해 줄게. 그때가 언제였더라? 내가 스무 살 때였나? 그때 나는 카레에 섰어요. 아, 뭔 소리예요? 레이싱 모델이었잖아요. 아유, 그때 네 할미가 야구를 엄청 좋아했어요. 야구공 던지는 모습이 꼭 인기 스타 같았지. 아, 그 시골 잘하는 홍수아? 선동열, 선동열. 오빠. 야, 이러니까 꼭 선동열 같잖아. 어, 그 여자친구 다 쏘냐? 진짜. 아유, 어디 가? 아유, 그때 네 할미가 삐져가지고 내가 아주 기분 풀어주려고 근사한 데를 데려갔어요. 아이, 그래, 아주 나 살아생전에 정말 근사한 데를 갔다 왔다. 뭐 어디 갔었는데? 동네 중국집. 중국집. 에이. 그게 근사하냐? 와, 진짜 메뉴 많다. 뭐부터 먹지? 너무 설렌다. 미영아. 아, 오빠. 오늘 오빠가 다 쏠 테니까 네가 먹고 싶은 거 다 시켜. 진짜? 신난다. 오빠는 짜장면. 그럼 난 짬뽕. 야, 통일해야지 빨리 나오지. 다른 거 시켜봐. 그럼 난 시작. 짜장면. 그럼 오빠도 짜장면. 와. 다른 거. 아, 탕수육. 탕수육. 야. 그때.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이 하레비의 라이벌이 나타난 거야. 아이고 자식. 그 소문이 사실이었구만. 무슨 소문? 네가 씨름 부주장이랑 같이 다닌다는 소문 말이야. 뭐? 너 내일이 시합인 걸 알고 있냐? 알고 있어. 난 널 한 방에 보낼 수 있지. 뭐라고? 보낼 수 있으면 보내봐. 보. 자식, 씨 한 날에 늦지 말라고! 야, 창피하니까 도망가는 거냐? 이 자식! 안 되겠어, 오빠! 지금부터 훈련 시작이야! 좋아! 이때부터 강도 높은 훈련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야. 그래, 먼저 점프력을 도와주는 멀리뛰기! 가자! 자! 압력을 키우기 위한 스키 점프 훈련도 했지. 야! 점프! 그 다음에는 집중력을 높이는 당구! 좋아! 자, 좋아! 간다! 자, 하나, 둘, 셋! 들어가라! 성공이야! 자, 드디어 완성했다! 그렇게 모든 훈련을 마치고 본격적인 시합날이 된 거야. 맞아. 아우, 시합날인데 오빠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혹시 안 오는 거 아니겠지? 아니야. 야, 씨름 붙이자. 진짜. 네가 여기 웬일이야? 네가 대신할 거야? 아니에요. 우리 오빠 올 거예요. 겁먹었구만. 아니라니까요. 셋을 세도 안 오면은 기껌패야. 알겠어? 어떡해. 좋아. 하나. 둘. 아니 이 소리는 오빠! 오빠! 꼭 이겨야 돼! 파이팅! 말이 필요없다! 내 뿔을 받아라! 번개! 아니 번개! 오지야! 이걸 집이야 받아주겠어! 따라! 자! 골 받았지만 몸에 힘이 안 들어가! 일어날 수가 없어! 통키야. 통키야, 너 지금 뭐 아빠, 하는 거냐? 아빠! 어서 일어나라. 어서 일어나서 네 손끝에 모든 힘을 모아 불꽃슛을 날려라, 통키야! 알았어요, 아빠! 자, 좋아! 아빠의 기운을 받아서 간다! 자! 점프!
나는 커서 미스코리아 되는 게 소원이야. 아이고. 아이 엄마, 소원은 아무나 이루는 게 아니야. 노력하는 사람만 이루는 거야. 그래요, 네 할애비도 노력해서 소원을 이룬 거 아니야. 그럼 알코올 중독자. 뭐? 매일같이 처먹잖아, 매일같이. 아 얼마나 야 소주 할 거 소주. 싸우지 마. 싸우지 말고 그럼 할아버지가 어떤 소원이었는지 얘기해주면 되지. 아, 궁금하냐? 응. 알았어, 얘기해줄게. 그때가 언제였더라? 내가 대학생 때였나? 그때 나는 운동을 잘해가지고 국가대표 선수였어요. 어떤 종목이었는데? 이등체조 선수였어. 민망해 죽겠어 그냥. 아유, 그때 네 할미는 무술을 엄청 잘했어요. 그 무술하는 모습이 꼭 영화배우 같았지. 아, 그 시크릿 가든의 길라임? 홍금보. 야, 뛰지 마, 좀. 야, 아, 이럴까고 홍금보 같잖아. 아, 그 여자친구 다 소리야? 진짜. 그렇게 네 할미 때문에 최고의 운동선수가 되기 위해서 구슬을 찾아 떠났어요. 우와, 바다다. 오빠, 이 바다 속에 소원을 들어주는 구슬이 들어있대. 야, 근데 얘 깊은 바닷물 속에 어떻게 들어가? 무서워 죽겠어. 이렇게! 우와, 야! 나 수영 볼 때! 야, 비기나 수영 볼! 뭐야? 비기가 허리밖에 안 와, 물이? 아, 그럼 나 들어가서 오빠 도와줄게. 들어와. 간다! 말해. 어? 무슨데 말이 돼? 그럼. 우와, 신기하네 이거. 그때 마침 바닷속에 해마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와, 해마다. 와, 해마다. 아이, 뭔 소리예요? 오징어들이었잖아요. 오징어다. 아니야, 해마였지. 아이, 맞다. 잘 웃는 해마들이었죠. 아, 크크크. 신기하다. 어, 토끼다. 어, 토끼가 왜? 안녕하세요. 토끼야, 네가 바다 속에 무슨 일이야? 용왕님 만나러 가지. 왜? 간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 네가 말 간 때문이야. 수고하소. 야, 토끼야 고마워. 야, 토끼야 이걸 줬어. 오빠가 그 구슬이야. 와, 다른 데로 가자. 그렇게 우리는 또 다른 구슬을 찾으러 이번에 아주 추운 남극에 갔어요. 춥다. 춥다. 아, 구슬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아, 됐다. 저쪽으로 가보자. 기지다. 미기가 구슬 찾았다. 다른 데서 또 열심히 구슬을 찾고 있었지. 그럼. 여기 어딘가에 구슬이 있다고 했는데 어디 있지? 어이 총각, 여기서 뭘 찾고 있는 거야? 지금 저 부르신 거예요? 아니, 이 구슬 어디서 났어? 제 거예요. 가지고 와. 아, 제 거라고. 가지고 와. 가지고 아, 와. 왜요? 가지고 와. 제 거예요. 가지고 와. 가지고 와. 정말. 아, 왜 이래요? 나한테 겁먹 없구만. 애송이 녀석, 그거 가지고 와. 아, 제 거예요. 그래서 구슬을 뺏긴 거야? 아니, 네 할애비가 도와줬지. 오빠 도와줘! 우와, 멋있다! 야, 민아, 오빠 왔어! 오빠! 무서워. 어디야? 민아, 오빠 왔어! 오빠 꼭 이겨가지고 곧 찾아와야 돼? 알았어, 이 자식, 덤벼라! 송이 녀석, 날 분신술을 봐라! 분신술! 넌 날 절대로 찾을 수가 없어. 뭐야, 똑같아서 찾을 수가 없어. 이건가? 이거 아닌데? 이건가? 이거 아닌데? 이건가? 이거 아닌데? 잠깐만. 이건가? 이거 아닌데? 잠깐만. 이건가? 처음부터 알고 있었잖아요.
쳐낼 거냐, 내가! 이놈의 자식, 이번에는 못 빠져나갈 거야. 자, 자! 엄대복이! 이 자식, 나를 화나게 만들었겠다! 안 되겠다! 조사위원으로 변신! 아! 근육이 커지고! 근육이 커지고! 와! 와, 뭐라가! 머리가 노란 머리로 변신이지! 야! 야! 와! 받아라! 에너지! 소원을 말해봐. 어? 쇼다리 용이다. 아, 제 소원은요, 저를 김태희로 바꿔주세요. 어? 김태희? 소원이 이루어졌다. 이게 뭐야? 김태희가 아니고 김태희잖아. 나 본인 오빠들한테 위문 편지 써야 되는데 뭐라고 써야 되지? 아유. 내가 위문 편지 많이 받아봐서 잘 알지. 와, 군대도 다녀왔어? 아, 그럼 비하레비가 군대에서 특수 임무를 맡았었어. 어? 뭔데? 고문관. 어? 어리버리 되고 욕 먹고 맨날 그랬지. 뭔 소리야? 언제 고문관이 맞잖아요. 싸우지 말고 그럼 할아버지가 군대에서 있었던 얘기 해주면 되지. 아이, 궁금하냐? 응. 알았어, 얘기해 줄게. 그때가 언제였더라? 내가 대학생 때였나? 그때 나는 해양구조대 라이프가드였어요. 어? 유배야! 으아! 아이, 뭔 소리예요? 동네 목욕탕에서 목욕관리사였잖아요. 자, 보세요. 어서오세요. 자, 그때 네 할미는 공원에서 조깅을 했었는데 늘 모자를 푹 눌렀어가지고 얼굴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아, 그 연예인이었구나? 아니, 아줌마 썬캠! 아이고! 아유, 부럽다! 나무 앉아! 야, 저 나무가 600년 버텨온 나무인데 널 못 버텼어! 어떻게 도망가! 그래도 그때 네 할애비랑 오붓하게 단둘이서 기차 여행도 가고 그랬어. 아, 맞아! 어, 아싸! 여기가 우리 자리야! 아, 정말? 앉아! 신난다! 자, 아, 자. 어, 오빠! 어. 이 버튼이 뭐야? 눌러봐, 한번. 띡! 우와! 이제 올라와. 올라가? 띡! 자, 뭐야? 오빠! 올라와! 예! 의자에서 소리야! 야, 고장날 뻔했잖아. 죄송해. 오빠, 나 창문 보고 싶은데. 그럼 우리 같이 볼까? 아, 그래. 자! 우와, 좋다. 와, 아, 너무 좋다. 어, 아, 눈부셔. 아, 눈부셔. 그만 봐. 눈부리. 어, 자외선 받으면 얼굴 피부 상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말이야. 오징어 땅콩이 쎄야. 오징어 땅콩. 아가씨, 네. 잠깐만요. 네네. 오빠, 나 이거 사줘. 안 돼, 살쪄. 그냥 가세요. 오징어 땅콩. 아저씨. 오징어. 아니요, 그냥 가세요. 오징어 땅콩. 아저씨. 땅콩. 아니, 그냥 가세요. 오징어 땅콩. 아저씨, 주세요. 구석진이들 그냥 가세요. 그냥 가세요. 오징어 땅콩. 살찐다니까. 아, 그러지 마. 무슨 먹고 싶단 말이야. 어, 자기야. 은하의 철도 999 멘틀. 어둠을 헤치고. 언니, 저 완전 팬이에요. 감사합니다. 저 모자 한 번만 써보면 안 돼요? 모자요? 아니, 뭐. 자. 가주세요. 선물이에요. 어, 머리 봐. 신기하다. 어, 고맙습니다. 어, 기장이다. 기장? 네, 괜찮아요. 서울역을 출발해요. 도착.
연산역으로 가는 이병열차입니다. 자기야, 나 군대 가.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면회 갈게. 안 돼, 그럼 나 영창 가. 나 오지 마, 진짜. 엄마! 이렇게 기차여행을 간다는 게 이병열차를 타가지고 생각보다 빨리 군대를 가게 된 거지. 아, 그래, 맞아, 맞아. 빨간 공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기필코 조지하십시오. 3, 2, 1, GO! 출발! 그때 네 할애비는 저격수였어요. 와! 적군이 나타났다! 사격 개시! 아싸! 제대로 맞았다! 근데 왜 다시 살아났어? 아이, 반샷 반샷. 네 할애비가 뭐 제대로 하는 게 뭐 하나라도 있었겠어. 아, 아이고. 할머니가 자꾸 할아버지한테 그러니까 할아버지 삐져서 나갔잖아. 아, 그 배고프면 끼어 들어오겠지 뭐. 그래도 적을 끝까지 쫓아가는 끈기가 있었어요. 이씨, 꼼잡아! 나는 방탄 조끼를 입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싸도 소용이 없어. 뭐야? 쩌식이. 난 방탄 조끼를 입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싸도 소용이 없어. 알았다고, 자식아. 자식은 빵! 정체가 널 뭐야! 나라 조심해, 변신이다! 너를 얼려버리겠어! 아이스 스톱! 내 몸이 온다! 이 깔침이야! 자, 나도 아이스 스톱! 포탈판! 그 깔침이야. 좋아! 레이저 빔! 아따! 널 가만두지 않겠어! 좋다! 필살기다! 스트롱 펀치! 안 돼! 도망가야 되겠다! 스트롱!